자, 이제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발 유 인자야 능 호인하며 능 오인이니라. 여기는 악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어요. 제발 공자님 말씀에 유 인자야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호인 그 좋은 사람을 좋아하겠지? 오직 어린 사람이라야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뭘까요? 내 자신의 잣대가 바르게 돼 있을 때그 잣대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잣대에 어긋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지. 그 잣대는 바로 인, 사랑이라는 잣대예요. 유지위언은 독야라. 그 유자가 오직 유자거든. 오직 오로지 오직 유자의 말된 것은 그 말은 독 홀로 독자 오직 그 사람뿐 그런 뜻이에요. 계무 사십년후에 되게 사심 사사로운 마음이 없은 다음에 호오당어리니 호자는 좋아할 호자고 미워할 오자예요. 좋아함과 미워함이 당어리. 이 당자는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치에 합당하게 되니 정자 소위 듣기 공정이시라. 정자가 말하기를 그 공정을 얻었다. 공평함과 방정, 공평함과 바름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 대목을 두고 말한 것 같다 해가지고. 유시왈 호선이 오악은 유씨가 말하기를 선을 좋아하고 여기 선이라겠지만 잘할 선자를 해석할 수 있죠?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는 선과 악을 가지고 말할 때쓴 말이에요. 선을 좋아하고 오악, 악을 싫어하는 것은 천하지 동정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은 그렇다. 그러나 연이나 이니 매 실기 정자는 사람들이 매번 그 바를 정자, 바름, 좋은 것을 좋아하고 싫은 것, 나쁜 것을, 잘못된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그 공평하게 처리하는 그 바른 기준, 바름을 잃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심유 속에 마음의 이 계자는 어디에 계류디다. 어디에 끌려 있다, 어디에 딸려 있다, 어디에 쏠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속에 매여 있는 바가 있게 되어서 불릉 자극량이 능히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지? 사랑에 끌려서 잘못된 점도 못 본단 말이지. 그죠? 그게 다 사랑이라는 무엇에 끌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유인자는 오직 어진 사람은 무사심이라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지라 소위 능호야라. 그렇기 때문에 능이 좋아하고 미워할 수가 있게 되더라 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유인자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니라. 유지위언은 독야라. 계무사십년후에 호당어리님 성자수위 극히 공정이시야라.
유시발 호선이 오악은 천하지 동정이남 연이나 이니 매실기 청전은 신유소기 불능자 극연임 유인자는 무사심이라 소인은 호야라.